자, 이제 효율적 시장이죠. 지금 지난주에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앉아 계십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혹시 야간에 오셨는데 주간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이름 외우는 게, 혹시 이름 외우는 게 숙제 아니었습니까? 맞죠? 예, 이름 외우는 것도 숙제 맞죠? 숙제를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이 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지난주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맞죠? 저쪽에 앉아 있었지. 지금 자리 바꾸면 안 된다고, 헷갈린다고. 오늘 처음 오신,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예, 두 분이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예, 다시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이론.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그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그 이 이론은 원래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을 하게 됐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예, 지금 오늘도 아마 주식이 막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예, 이 주식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각종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정보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주가가 변합니다. 스위스에서 뭐 환율을, 스위스가 유로에다가 연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를 포기하고 뭐 자유환율제로 한다고 하니까 그날 주가가 막, 우리나라 주가가 영향받아요. 아니, 스위스가 유로 환율에 맞추어서 하던 거를 뭐 마음대로 내버려 포기하고 이걸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에서 뭐 유로존을 탈퇴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은 게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이해가 돼요. 예,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예, 그게 어떤 상황들인가 하면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세계 경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떤 하나의, 그게 이제 방아쇠가 되는 거죠. 어떤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방아쇠를 탁 당겨버리면은 그 방아쇠 하나가 큰 사태로 번지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가리아에서인가 어디선가, 불가리가 아니고 그 어디죠? 아, 이 참, 나 연식이 되니까 이것도 자꾸 잘 안 끌어올려집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 때문에, 예,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 하나의 단순한 어떤 사건이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는 방아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서 이게 이 유로존이 불안해지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돼요. 안전자산. 불안하니까. 그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금, 또. 예, 어우. 잘 나신다. 저분 근처에 같이 묻어 다니세요. 돈 좀 있으신 분들이요. 예,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나와요, 저렇게. 예, 금하고 달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예, 지금 금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기 금이 무게도 나가고. 예, 근데 달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잖아요. 요거를 팔고 어떻게 도망가려고 한다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 바꿔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국내 자본으로는 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외국 돈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은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달러를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죠. 달러를 못 나가게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야 돼요, 이자. 이자 많이 쳐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붙들어 두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자 1% 2%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자 4% 5% 하면은 안 나가겠죠. 이자가 세니까. 우리나라 좀 경제가 위험한, 강대국보다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보다는 좀 위험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감안해서 큰 이자를 준다면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죠. 이 사람들의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이제 속출해 주시죠. 그쯤 되면 이제 아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에 시발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영향 미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일이 될수 있어도.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 미치는 건 지금 미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생할 것이.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의 효율성은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가격에.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면은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반영이 되면은 효율적이고 아주 단순해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말하던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미 과거에 발표한 과거 정보가 있어요. 이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요.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예?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금방 견해가 바뀌었어요.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 아니고 효율적이에요. 자, 근데 현재 공표 정보도 반영되는 거죠.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도 반영되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이것도 효율적이에요. 반영되면 효율적이에요. 근데 얘만 반영되는가 하고 얘도 반영되는가 하고 효율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얘가 더 효율적이고 얘가 덜 효율적이죠. 근데 이런 정도의 효율성을 약하게 효율적이다, 약성 효율성이에요. 이렇게 효율적인 것을 준강성 효율성 그래. 바로 강성으로 안 넘어가요. 준강성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강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까지 반영되냐? 내부 정보까지 반영돼요.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면 효율적이에요. 이런 정도의 효율성을 강성 효율성 그래. 강성 효율성.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부 정보가 반영되는 게 가능해요? 지라시. 지라시일 뿐이죠.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발표도 하지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내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 내부 정보 이용해서 돈 벌라고 하는 거죠. 아직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제 수업하는데, 그래서 저기 지금 삼성 중공업에 잘린 사람이 꽤 된다 그러더라고. 삼성 중공업 다안 돼요, 그거를. 그냥 얘기해주면은 그 담당 직원 있잖아요. 어느 회사하고 뭐 몇천억짜리 뭐 배를 만들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하면은 그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주식을 사면은 돈 많이 벌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좀 잘렸대 이번에.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냥 슬쩍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하여튼 뭐그뭐 핸드폰이고 컴퓨터에 다 검사를 한대요. 감사팀이 나가서. 예. 참 잡는 것도 희한해. 하여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내부 직원들만 알잖아요. 그 내부 직원들만 아는 그런 내부 정보는 현실적으로는 반영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효율적이긴 한데 모두 다 반영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이렇다 해도요, 이런 정도의 효율성인지 이런 정도의 효율성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한 50년 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4, 50년 전이면은 집에 라디오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4, 50년 전이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게 다를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뭐 너댓살이고 이렇게 좀 사람들 생각할 거예요. 안 태어났을 것이고 안 태어났을 것이고 이렇게. 그때는 라디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은 그를 사람들이 알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참. 발표한다고 바로바로 정보가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좀 빨리 반영되는 편이죠.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약성 효율성인지 중강성 효율성인지 강성 효율성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초과 이윤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초과 이윤. 자, 이런 시장에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이런 시장, 한 40년 전 이런 시장, 그 이런 정도라고 보면 돼요. 서울에 19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됐거든요. 19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된 그 본격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김신조 침투한 거 있죠. 1968년인가 69년도에 김신조 침투해가지고 왜 청와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거기 저기 서울의 부자 동네 평창동 세금정 이런 데를 지나 내려오거든요. 이 북에서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거기 부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네 살던 동네를 지나서 가서 지금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 동네는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불안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강 건너. 그러면서 이제 서울도 많이 이렇게 포화가 됐고 그러면서 강남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잠실이나 잠원이나 이런 데는 다 뽕밭이고 누에 잠자예요. 그게 잠자가 뽕밭이고 또 뭐 어디는 배밭이고 논밭이고 이런 데에서 거기가 전부 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정보에 어둡다고요. 정보에 어두니까 좀 이렇게 뭐 고위 공무원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동량만 해도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정도 잘 몰라요. 이런 정도도. 이런 정도밖에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 정부가 어디 개발한다 발표했어. 그것만 알고 가도 돈 벌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들고 가면은 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번 사람들이 수두룩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무슨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막 찍어가지고 하는 것도 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미등기 전매, 민법에서 배우시죠? 민법에서 미등기 전매 이런 거 아직 안 했나요? 그 당시에는 미등기 전매가 엄청났습니다. 그 미등기 전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사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아직 등기 안 했죠. 그 상태에서 B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1억짜리를 사. 1억짜리인데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팔 때도 예를 들어 P를 좀 붙여서 판 거예요. 8천짜리를 1억 해서. 근데 내가 이렇게 계약서만 써놓고 1억 2천에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수두룩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그것도 한 개도 아니에요. 여러 개 찍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분양권만 가지고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떼돈을 번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최소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 가져가야 돼요?
이런 정보 가져가야 되겠죠. 어저께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더라고. 안 알려준대요. 이런 정보. 예, 잘린다고. 잘린다고. 하여간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초과 이윤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가 되겠고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요. 뭐가 보다 우수한 정보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없어요. 예, 얘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뭐를 얻을 수 없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번 순화는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런 단어 정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145쪽에 효율적 시장에 의해서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직접 시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의 효율성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직접 시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괄호 2번에 효율적 시장 유형의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기술적 분석이라 하면 되겠죠. 예, 그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걸 말해요. 예, 기본적 분석은 현재 공표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같은 수준의 정보 가지고는 안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어요? 없죠. 예,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이런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146쪽에 그 할당적 효율성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순환 이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뒤에 나머지 내용 전부 다 149쪽까지는 이 순환 이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0쪽부터는 요거는 정책론 끝나고 투자론 끝나고 금융론 끝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정책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3쪽이에요. 자, 213쪽의 정책론입니다. 자, 이 정책론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213쪽에서부터 216쪽까지는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순환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바로 217쪽의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이 정책론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 있고요. 주택 정책이 있어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요. 이거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이유입니다. 이유.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하면은 여기도 이제 몇 가지 나누어지는데 지역 지구제가 있고요. 요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하는 거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근데 개론에서는 그냥 용도 이런 말 빼고 그냥 지역 지구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뭐 토지 은행 제도도 있고요. 또는 뭐 TDR이다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 예, 제가 이렇게 쓰는 것들은 그래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쓰는 건 여기 쓰지 않은 거는 중요도가 좀 낮은 것들을 쓰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하고요.
다음에 분양가 규제하고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은 임대료 규제만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 규제는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요거보다는 이제 조세기착이 더 중요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를 위에 쓰면은 조세기착.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주택 정책에서 이 출제 비중을 보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하고 주택 정책 이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이 출제되고 요거는 출제가 조금 얘네들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서 요거는 독립된 문제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문으로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일단 버리더라도요. 급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정리를 하자. 이거요. 다른 거 별로 더 신경 안 쓸 겁니다. 다른 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요거. 이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나무를 그린다면은 여기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가지가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는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잔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잔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거고요. 이 나무 그리는 거라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이걸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왜 개입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앞에 공부했던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였어요? 아무리 휘발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좀 전 시간에 했잖아요. 꼭 두 개는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자원 배분 기능하고 가격 창조 기능 했잖아요. 근데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기능이고 모든 시장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능.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자원 배분 기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고요? 시장이 배분한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시장이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시장이 자원을 그냥 배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배분한 효율적으로 시장한테 맡겨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보다 그러지 않나요? 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왕이면은 자원이라는 게 그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먼저 팔아요? 또 높게 쳐주는 쪽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요. 사실은 노동자가 자기 몸 파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좀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자기 몸 파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자기 그 몸값을 제대로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사회가 완벽할 정도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주 이상사회처럼 그런 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도 뭔가를 잘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할 때에는 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한다 이 소리예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하도록 내버려뒀고 맡겨놨는데 시장이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시장 실패라 그래. 시장 실패.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뭐를 실패하는 거요?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실패예요. 시장 실패일 때는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시장 실패를 수정. 근데 이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측면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이렇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 근데 시장 실패 수정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측면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나요? 민간에서 형평성. 누구는 잘 사니까 돈 더 받고 책을 팔더라도 누구는 잘 사니까 이거 4만 원 받고 누구는 못 사니까 2만 원 받고 그러니까 못 사니까 이 기업에서 뭐 다 퍼다 이 곳간 열어가지고 다 퍼다 주고 이거 민간에서 합니까? 민간에서 안 하죠. 예, 민간을 시장이라고도 해요. 시장. 예, 우리 경제학에서는 민간 시장에서 형평성 고려한다 안 한다? 예, 형평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오로지 기업들은 이윤극대화죠. 이윤극대화. 예, 지금 보십시오. 지금 기업들이 자기들이 번 돈을 안 풀고 있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내부 유보금이라 그래요. 이 내부 유보금이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걸 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투자도 안 되고 이게 예, 투자 수요라 그래요. 투자 수요도 없고 고용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기업들이 예, 원래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IMF 때는 기업이 사고친 거예요. IMF가 기업이 사고친 거거든요. 그 사고라는 게 뭐예요? 그 80년대까지요. 80년대까지 그 90년대까지 있겠네요. 80년대 이제 그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 그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그 매스컴이 엄청 두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IMF가 터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느 회사가 뭐 보험회사 차리니까 어느 그룹이 현대가 차리니까 삼성도 차리고 대우도 차리고 보험을 너 이 기업 이 그룹 저 그룹 다 하는 거예요. 예, 증권 어느 회사 어느 그룹에서 증권 만드니까 저것도 증권 이거 얘도 증권 그룹마다 증권 다 해요. 누가 자동차 만드니까 다 자동차 다 있어요. 누가 건설 잘 된다 하니까 건설사 다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문어발식 확장 문어발식 어느 하나만 집중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다 같이 투자해버리면 어떻게 해? 중복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런 이 문제가 이 체질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던 차에 태국에서 그 외환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게 불똥이 우리나라까지 탁 터지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약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업들 도산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들 살려놨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이 누구 돈이에요 그게? 국민의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게 살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은 살리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놨어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적자를 예, 감수해야만 했고요. 예, 또 예, 가계도 많이 허약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보세요. 이 IMF 이후에 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평생 직장. 그때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 직원, 정규직 줄이고 기간제 직원하고 이러면은 결국 소득이 일반 근로자들한테 내려가는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죠. 이 봉급 같은 걸 덜 주니까. 이윤은 많이 챙기는데 사람들은 소득이 적어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건데 기업들이 많이 갖게 된다는 건 결국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한테만 예, 그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월급 덜 적게 주는 대신에. 그러면서 가계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요. 기업은 점점 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불을 붙였죠. 이 더 심화시킨 건 예, MB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줬습니다. 투자하라고.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덜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덜 내는 세금으로 투자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요.
투자했습니까? 투자 안 하니까 MB가 그때 한 3년차, 4년차 됐을 때 막 화냈잖아요. 예, 깎아는 좀 친 프렌들리 해가지고 정책은 많이 해줬는데, 예,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들이. 그게 그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예, MB 정부 초기에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고환율 정책이라고 했어요. 고환율. 그 강만수, 처음에 경제 장관, 강만수 고환율 정책을 했다고, 고환율. 고환율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아십니까? 예? 환율이 높다, 이거. 환율이 높다. 이게 환율이 제가 지난 순환에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환율도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뭐의 가격이요? 외국 돈 1달러의 가격이에요.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1달러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이 왔을 때, 쟤네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환율이 높다는 게. 예,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올라가면 쟤네들이 1달러 가지고 와서 1,000원짜리 물건 사던 거를 이제 1,500원짜리 물건 산다는 얘기고, 예, 1,000원짜리 두 개 사던 거를 이제, 예, 환율이 1,500원 되어버리면은, 예, 1달러 가지고 2달러 가지고 두 개 살 걸 2달러 가지고 이제 세 개를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출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갈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출이 잘 된다 이거,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봐요?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수출이 잘 되니까. 자, 그럼 누가 손해를 볼까요? 수입하는 쪽에서는 손해보겠죠. 그 수입하는 쪽이 누굴까요?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0%, 50%가 안 돼요. 식량 자급률이. 쌀만 100%예요, 쌀만. 쌀만 100%로 콩, 옥수수 이런 거 1%, 10%대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서민들,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기업들 금고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짓을 했다고, 이 짓을. 근데 지금 그 기업들이 지금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라고요. 그러면 순서가 뭡니까? 이게 어디를, 그것도 세금까지 깎아줘서 그렇겠잖아. 세금도 깎아주지, 환율도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엄청나요.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내부 유보액이. 그러면 순서가 세금을 더 매긴다면 누구를 해야 돼요? 기업의 세금을, 기업의 세금을. 순서가. 근데 그 일반 근로자들의 저거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요. 유리지갑. 세금, 이 소득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일반 근로자들은. 그 근로자들의 세금을 매겨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은 환급 받잖아요. 예, 13월 환급 해가지고. 근데 그 환급은 커녕 지금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업은 건드리지도 않고 또 뭐 담뱃세 올리고 이거 전부 다 일반 서민들이 하는 거거든. 그 다음은 뭐 주세라 그러잖아요, 이제. 예. 하여간 이게 이런 것은 정부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오히려 경제 안 좋아.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1억이라는 돈을 10명이 1,000만 원씩 나눠 갖고 있는 거 하고요, 한 명이 9,100만 원 갖고 있고요. 나머지 9명이 100만 원씩 갖고 있고요. 어떤 게 전체 이 사회하고 전체 수요가 어떤 사회가 더 크겠어요?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소득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야 수요가 더 크게 됩니다. 아무리 공장에서 만들어 놔도 안 팔리면은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팔려야 뭐 직원도 고용하고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만들어도 안 팔리면은 고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고용을 못하니까 소득이 또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또 못 사고.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좀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야 소비도 잘 돼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줄여야 돼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러려면은 그거는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런 거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형평성 측면이에요. 이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사회적 목표 달성.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게 이걸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치아파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일본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쉬운 상황 아니에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거 실패하는 날에는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일본 애들의 습성상 걔네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바깥으로 돌려서 침략의 행태로 나타났던 게 지금까지 역사예요. 걔네들이 인지내란도 그랬고요. 인지내란이 지네 안에 그 걔네들을 막부라고 하잖아요. 막부들 얘네들 싸우는 과정에서 이 전력을 바깥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깥으로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또 2차 대전 때 우리 그 대한제국 말기에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그 제국주의의 그 흐름에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도 1940년대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29년에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1929년대에. 그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세계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유럽이 지금 많잖아요. 테러도 있고 막 그러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도 극우정당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극우정당이. 그런 극우정당이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좀 심상치는 않다는 거죠. 지금 큰 전쟁이 터질 때가 또 됐긴 됐어요. 지금 오래됐잖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에 있었으면 그나마 큰 소리 칠 수 있는 규모예요. 경제 규모가 13위 14위가 세계 경제 규모 13위 14위면 유럽으로 가면은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요거 빼고는 그 다음이 우리나라일 거예요.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가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인구도 밀리지 않고요. 근데 하필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는 바로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바다 건너 미국 이 영향권 안에 있단 말이야. 나라가 그거 외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그 나라밖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강대국 주변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애만 안 낳았어도 제가 이런 걱정 안 하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애가 불쌍해 보여 이제 그런 상황이야. 지금 점점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나 예차하면은 튈까 했는데 외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게 이 균형을 잡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국민들도 결국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방향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책임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이 책임져요. 국민이. 하여간 우리 자식들이 살 땅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를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정부의 경제적 기능. 근데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느냐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대칭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정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라고 하면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또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간단하게는 그냥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실패, 사회적 목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시장 개입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 그 217쪽 밑에죠. 시장 실패라는 게 따로 있죠. 괄호 2번에. 이 시장 실패라는 거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 개입 필요성에서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한데 경제적 기능 안에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따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장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이제 오해는 마실 것이 그 정치적 기능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셔요. 정치적 기능 올라가서 보시면은 거기 효율성, 형평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 이렇게 돼 있죠. 효율성이라는 단어도 있죠. 정치적 기능에. 근데 요거는 여기 이제 주로 형평성이거든 이게. 주로 형평성.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주로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그 효율성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단어이지 그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대등할 정도로 같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그냥 그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고 대부분은 무슨 측면이에요? 형평성 측면이에요. 대부분은 정치적 기능은.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괄호 2번의 시장 실패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남겨놓고 어디를 먼저 보는가 하면은 자, 이게 시장 실패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224쪽까지 연결이 돼요. 시장 실패가 217쪽 하단에서부터 224쪽까지가 다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남겨놓고 뭐를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228쪽에 가보세요. 228쪽에 가보시면은 괄호 3번에 토지 정책 수단 있죠. 그게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있죠.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큰 틀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에 왜 개입하니? 이런 이유 때문에 개입한다. 어떻게 개입하니? 이렇게 개입한다. 이걸 먼저 틀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 수단이요. 수단. 개입 수단. 이 개입 수단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토지 이용규제요. 간단해요. 이거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직접 개입은 자,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요? 시장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기한다고 쳐보세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해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개입은 안 해요. 개입은 안 하는데 제도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자 공급자들이 룰을 지키고 하는 그 제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반칙하지 않게 심판하는 역할은 해야 되겠죠. 공정하지 않게 거래하면은 처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된다고 최소한.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반칙하지 않느냐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해, 심판.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수요자들이 지지부진해요.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잘 안 팔리고 이럴 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선수로 뛰어버려. 선수로 뛰어서 그냥 수요자가 돼서 물건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슨 개입? 이런 직접 개입이에요. 선수로 뛰어버리면 또 공급자가 없어요. 공급자가. 1960년대 후반에 포철 만들었잖아요. 전쟁 배상금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남한에는 철강 회사가 없었어요. 제철소가 없었어요. 수요자들은 많아요. 수요는 많은데 제철소가 없어요. 남한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포철이라는 국영기업을 만들었죠. 그때는 국영기업이었어요. 지금은 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갔지만. 그 국가가 생산해서 공급했죠. 이게 뭐예요? 공급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러면
직접 개입이라는 얘기예요. 시장이란 무대, 선수로 뛰는 거, 선수로. 그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에요. 이거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슬쩍 보태주는 거,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심판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돈 보태주고, 이게 기업들 기술 지원하고, 이런 건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원해주고 보조해줘도 수요자들이 안 사면 그만이고요. 공급자들이 안 만들면 그만해요. 예, 세금 깎아준다 그래요. 집이 안 팔리니까 집 사면 세금 깎아준다.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준다. 돈 대출 더 받기 쉽게 해준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사면 그만이죠. 작년에 그랬잖아. 작년 18월 달, 9월 달에 예, 담보 인정 비율을 60%에서 70%로 해주고 예,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사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누구한테 맡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시장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장 틀을 유지. 시장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이거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고 예, 그리고 각종 뭐 건축 규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유도하는 게 바로 이 토지 이용 규제, 지역 지구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개입하니 왜 개입하니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여기 시장 실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괄호 3번 228쪽에서는 예, 지금 거기 토지 이용 규제가 먼저 나와 있죠.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예, 간접 개입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에서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개발권 양도제는 삭제하시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삭제하시고요. 다음에 229쪽으로 가시면 괄호 4번, 맨 밑에 괄호 4번 있죠. 현행 토지 정책, 이거는 참고로만 보면 돼요. 참고로만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토지 공개념이나 개발 이익 환수 제도 이런 것들은 지금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따로 보지 말 것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따로 보지 말 것. 따로 보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따로 보면은 괜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머리가 오히려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227쪽에 가서는 227쪽에 토지정책의 목표, 토지정책 내용 이런 거 있죠. 이건 아예 삭제해도 돼요. 삭제해도 됩니다.